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5분의 9일 펀드는 메리츠 차이나 펀드입니다. 여러분 맛집 고를 때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바로 별점입니다. 맛집 고를 때처럼 펀드 고를 때도 별점처럼 쉽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등급을 보셔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 펀드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이 보장되어야 해요. 오늘 구워드릴 펀드는 제로인 등급 1등급을 받은 메리츠 차이나 펀드입니다. 이렇게 1등급을 받은 펀드, 어떤 기업을 담았는지, 무슨 전략으로 돈을 버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푸딩앱의 제로인 등급과 수익률 탑 펀드 리스트에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구울 펀드는 해외 주식형 리스트에 있네요. 이 펀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식 중에서도 중국과 홍콩 관련주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이색적인 펀드라고 할 수 있네요. 드디어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펀드가 담은 탑10 기업을 확인하려면 투자되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한 종목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비중을 두고 골고루 자산을 분배했네요. 업종 역시 기술 서비스, 금융, 식품 등 다양하게 있어요. 흔치 않은 중국 펀드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종목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Let's go! 우선 CNS 페이퍼를 살펴보면 심천거래소에 상장된 식량이나 을복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가정용품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주모테예요. 고량주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고량주를 선호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지지도는 물론 막대한 소비 여력을 지니고 있어요. 매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업종 선두 종목이자 우량주로 꼽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중국 초상은행은 중국에서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다음으로 시청이 높은 은행이에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 가까운 순익과 부실 대출 감소세를 보였어요. 네 번째로 아이레이 테크놀로지를 살펴볼게요. 아이레이 테크놀로지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테크 기업이에요. 보건의료를 주로 다루고 의료장비와 관련 용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고 관리까지 하는 회사죠. 세계적인 열화상 카메라 렌즈를 제작하는 전문회사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 성장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에코백스 로보틱스예요. 로봇 공기청정기, 창문 청소 로봇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국 로봇 청소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등 가정 청소 로봇이 보편화됨에 따라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여섯 번째,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 홀딩스로 최근 독일의 게임 개발사 예거 디벨롭먼트를 인수하여 향후 유럽 게임사들의 추가적인 투자와 함께 게임 개발에 대한 공급이 강해지는 등 텐센트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어가는 중이에요. 일곱 번째, 차이나 소프트 인터내셔널도 테크 기업이에요.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생산까지 하고 있어요. 중국 샤먼 경제 특구에 화웨이 샤먼 데브 클라우드 혁신센터를 설립하며 클라우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제조 기업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성장 중인 기업입니다. 여덟 번째, 훈안 바이리 엔지니어링 SCI 엔드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산업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올해 초 SEBS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에너지 절약과 환경 친화에 도움을 주며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어요. 마지막 빌리빌리는 AGG, 즉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위주의 인터넷 플랫폼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중국 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로 성장했어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모두 지분을 갖는 등 중국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 이 펀드는 일선과 매우 가까운 펀드네요. 해외 펀드에 투자해보고 싶다면 도전해보세요. 그럼 저희가 이 펀드를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간단하게 펀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것 같으신가요? 나의 투자 스타일, 가치관과 맞는 펀드를 찾아 나의 투자 부캐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